광복절날 프로야구에 때 아닌 논란이 생겼습니다. 두산 소속 일본인 투수 시라카와가 오늘 8월 15일 광복절날 등판 예정이었지만 일부 야구 팬들이 일본인 투수가 선발로 나와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최원준으로 선발이 바뀌며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번엔 일장기를 내려야 한다고 항의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두산 구단 관계자는 20년 전부터 외국인 소속 국기와 태극기를 걸어두는 것은 전통이며 올림픽 원칙에 따라 일장기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일부 팬들의 강력한 항의에 두산 구단은 일장기를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 언론에도 알려졌고 이승엽 감독이 타겟이 되어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야구 팬들은 대체적으로 스포츠와 정치는 따로 봐야 하며 우리들은 미국 국기를 내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요였습니다. 두산의 사상 유례없는 설례에 야구 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시아 쿼터제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도 카도쿠라, 오카모토도 광복절날 잘 던지고 문제없었다. 개념 없이 나이만 많은 팬들에게 끌려가는 두산도 문제이다. 저런 팬들 때문에 젊은 두산 팬들도 욕먹는 것이다 라며 광복절엔 일본 야구 제품도 쓰지 말라며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